안녕하세요. 천신궁 황후신당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1년 신축년 뱀띠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1살, 이제 신사생분들, 어쨌든 나가는 삼재는 맞습니다. 네. 들어오는 삼재든, 가운데 누우는 삼재든, 나가는 삼재든, 본인들한테 어떤 걸로든지 안 좋은 기운이 있는 해운년이 있기는 해요. 뭔가 한 가지 치고 간다고는 하잖아요. 근데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일찍 공부하신 분들, 국가고시, 국시죠. 합격률 아주 높습니다. 학교 시험운도 좋고요. 다른 자격증이나 우리나라에서 발급해주는 시험운도 있으니 우리 신축년에 신사생분들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자, 33살 기사생 신축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사생분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가는 삼재의 기운으로는 직업을 완전히 내가 바꾼다, 바꾸고 싶은 기운, 이 기운이 강하긴 합니다. 우리 기사생분들, 자, 바꾼다고 하셔도 내가 이 직업 바꾸는 거에서 적응력이 빠르실 겁니다. 자, 새로운 문서 운이 두 개나 세 개 열리는 운이시니 신축년 상반기에는 아주 많이 바쁘실 걸로 봅니다. 새로운 또 인연줄이 열리는 신축년 해운이 되실 겁니다. 자, 45살 정사생 분들 신축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수가 좀 안 좋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는 삼재, 나가는 삼재에 건강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 신축년이 될 것입니다. 이분들한테 나는 너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고 싶다, 이런 해운년이 되실 거라는 말이고요.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던 일들, 또 금전 때문에 못했던 일들이 하나씩 한 가지씩 풀어지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해운이거든요. 자, 음력으로 1월, 2월은 그래도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시작하지 마시고 3월, 4월이 되면 새롭게 시작하는 일은 시작해 보셔도 됩니다. 자, 새로운 인연에 또 운도 있어요. 이분들한테 혼자 계신 분들, 새로운 인연이 열리는 인연의 줄도, 인연의 운도 있는 좋은 해운년이 되실 겁니다. 자, 57살 을사생 신축년 운세입니다. 돈 버는 기술에, 돈 버는 기운에 아주 좋습니다. 이제는 나가거나 세지 않는 금전의 운이 들어왔어요. 이분들이 건물이나 상가 쪽에 투자하셔도 되고요. 단기간에 사고파는 경매물건 나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또 이렇게 외로운 분들이 또 그렇게 많아요. 을사생분들, 자, 외로우셨던 분들 이제는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인연의 운도 함께 열립니다. 인연의 문도 열리니 아마 신축년에는 밖에서 채워지는 것보다는 안에 내면에서, 마음에서 채워지는 것도 아주 좋은 해운년이니까요. 우리 을사생분들 힘내세요. 자, 69살 되시는 개사생분들 신축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 신축년 운세는요, 자손 문제로 고민하시고 속 썩을 일이 조금 생길 수 있어요. 조금. 자, 본인의 내 문제보다는 자손이나 또 남 때문에 가슴 아파야 하는 그런 수가 좀 있으십니다. 건강도 조심하셔야 되고, 신축년엔 좋은 일 있으셔야 되는데 제자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천신궁 황후신당에서 뱀띠 운세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